축하대 하는데 존사님은 와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뭐 감사했냐면 저 뭐야 우리 승리도 뒤에서 존사님 하나 한주 하고 또 이렇게 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우리 승리도 막 입을 뻥긋뻥긋거리면서 너무 잘 이렇게 하고 우리 오늘 희나도 함께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연이도 찬양 잘 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찬양할 때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어제 전도사님도 핵심에서 찬양했거든요. 했는데 전도사님도 찬양을 못하지만 와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저기 뭐야 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은 분들과 함께해서 내가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야잘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고백하니까 너무 영광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또 우리 조빛나는 좀 늦었는데 아 그걸 또안할줄 알았어요. 아까 없길래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성가대를 했네요. 본인이 해야 될 그거에 대해서 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고 그래서 장난치지 말고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대열의 선자입니다. 어떤 대열에 설 것인가? 올바른 대열. 하나님 원하시는 대열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걸음이 대열이 어딘지 알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죠?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그죠? 근데 내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와 관심 없고 교회 안 가니까 더 좋더라. 사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니까 더 좋다. 물론 좋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면 이 대열에 내가 서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대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함께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미셸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우리 렘너트들은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잘못된 방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해적선이 있어, 바다에. 해적선이 있는데 바다의 해적선에서 해적선이 잡혔어. 경찰한테 잡혔어. 근데 해적선에서 밥 파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해적이야, 해적 아니야? 정수의 해적이야, 해적 아니야? 해적선에서 밥 파던 사람 같이 잡혔어. 그 사람 해적이야, 해적 아니야? 그렇지. 해적이에요. 왜? 해적선 안에서 해적들 열심히 도둑질하라고 밥 해주고 있었잖아. 자기는 그냥 밥 파는 사람인데 해적선을 타면 해적에서 밥 파는 사람이 되고 사랑의 밥차에서 요리하면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대열에 서 있냐라는 거는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재호 선생님이 찬양이도 하는데 멋있더라. 재호 선생님 머리도 길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막,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어떻게 목소리도 저렇게 좋고 멋있지. 재호 선생님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중남미 갔거든. 그때는 아 전도사님 오늘 저녁은 뭐죠? 아 전도사님 오늘 여기 가면 됩니까? 이랬던데 전도사님 저 해군 갑니다. 이래가지고 군대 갔다가 내가 소년부 교사 해. 그래서 소년부 오니까 아 제가 할수 있을까요? 하면서 왔는데 소년부 오니까 뭘 해? 렘넌트 살리는 대열에 서 있잖아. 축복입니다. 굉장히 축복입니다. 오늘 저기 뭐야 우발도하고 신수연 선생님 지금 추성교 전사님하고 또한명더 누구? 우발도 추성교 신수연 못 왔어요. 못 왔어요. 오해할까 봐 얘기했는데 밀접 접촉자가 있어가지고 못 왔어요. 오지 마라 혹시나 그거 하니까 음성 나왔지만도 오지 마라 했어요. 오지 마라 했는데 그거 안 와가지고 오늘 저 권재호 선생님 저 동생이 항상 이 교회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사님 감사 막 아니 오케이 감사 이렇게 막 수줍게 돌아다니는데 오늘 카메라를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막 니 소년부 교사 해야 된다 나중에 하면서 계속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아 선생님 그러니까요 하면서 조만간 올 것 같아. 성가 될 때도 같이 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냥 오빠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 같고 뭐 수연쌤, 세미쌤 친구라서 같이 오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올바른 대열에 서서 렘넌트 대열 속에 가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났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내 여 주변에서 맨날 바른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틀렸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른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랩너터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올바른 대열에 서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부모도 만나고 교회 오면 전도사님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학교 가도 선생님이 있고 학원 가도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야. 야 공부 잘해야 성공하지. 공부 잘해야 밥 먹고 살아. 시대가 얼마나 힘든데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니를 찾아야 돼. 니가 얼마나 중요한데 맞는데 틀렸어요. 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 목적이 뭐냐? 모든 것들 다스리고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공자의 인생이에요. 이미 우리는 사단을 완전히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유일한 답을 가진 성공자의 렘넌트의 삶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야 돼. 이미 너희는 성공한 자야. 왜? 237 나라 5천 종족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거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뭐라면 흔들리고 누가 뭐라면 흔들리고 나는 너무 당당해요. 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니? 친구들도 불신한 친구들도 전사님보다 더 잘 살아. 오늘 대곡 레미안에서 시우 여동생을 만났어요. 자대고 뚝 올라가는데 시우 여동생 만났는데 거기 전도사님 친구가 살아. 빚 하나도 없이 레미안 살아요. 자기 자가야. 내랑 동갑인데 일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어. 그래도 내가 걔한테 영향을 줘요. 어떤 영향? 영적, 복음의 영향을. 왜? 우리는 성공자, 복음의 언약을 가진 유일한 답을 줄 수 있는 0.1%의 사람이야. 빛나야, 세연아, 가윤아, 우린 0%의 사람이야. 세상은 우리를 원하고 있어.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가 주기만 하면 돼.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재앙과 흑암, 내 피를 완전히 막을 유일한 사람. 누구? 나! 그래서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서론입니다. 그래서 뭐 못한다, 잘한다, 난 이거 안 돼요, 부족해요. 아무 상관없어. 진짜로. 왜? 진짜 이 대열에만 잘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부족한 거, 잘 못하는 거, 이상한 거, 연약한 것까지 다 쓰신다. 확실합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저 진짜 찬양 못하거든요. 근데 이 대열에만 잘 서 있으니까 어제 제가 찬양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르쳤다니까. 얼마나 웃겨. 이런 웃긴 일들이 늘 벌어지는데 그리고 내가 늘 이 올바른 대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지혜와 모든 방법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다 주신다니까. 쏟아 부어주세요. 어머 이런 게 진짜 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게 정말 응답이구나라는 걸 느껴질 정도로 그게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랩너트들 마찬가지로 앞으로 세상에 나와서 남자친구들 마찬가지로 20대, 3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나? 결혼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 돈도 많이 못 벌어. 나중에 여자들이 막 좋은 거 해달라고 하고 이러는데 막 없어. 교회 헌금도 해야 돼. 부모도 챙겨야 돼. 지금 막 이렇게 웃으면서 다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그런 책임감을 떠안고 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올바른 대열 속에 있다면 아 그거를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들을 다 부모도 챙기고 이것도 해주고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성공, 와 내가 너무 행복한 진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중직자로 설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비밀을 안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와서 싸워야 돼. 네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네가 맞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랩나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거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는 어디에 서 있냐는 거야.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냐는 거야. 내가 진짜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재앙을 아는가? 이거 왜 알아야 되는지 알아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우리의 막 함께 막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아닌 듯이 하지만 이거 다 원하고 있잖아. 아닌 듯이 하지만 세계복음화보다는 이것 때문에 일하잖아.
그래서 왜 어려운 거예요?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보면 돼. 내 학업이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이 학업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맞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될 수밖에 없는 언약 복음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구원받았지만 이 세계복음화를 내 관심에 있냐 없냐. 관심 없잖아. 2, 3, 7, 5천 정도 관심 있어요? 별로 관심 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하면 돼. 그리고 내가 재앙을 막는 길에 서 있느냐. 무슨 말이냐. 내가 학교 현장에 가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재앙 막는 길에 서 있냐는 거야. 재앙 막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재앙 막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복음만 말하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그거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막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혀 못 봐. 아,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계속 나는 갈등 속에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왜 신천지 가요? 왜 교회는 계속 싸웁니까? 우리 렘넌트들 교회 진짜 많이 싸우거든. 너도 너희끼리 싸우잖아. 막 팀 먹고 막 사단의 짓을 하잖아. 그 사단의 짓이다.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막 하면서 막 그 복음 원네스 아니에요. 잘못된 그 결사 원네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안 서로 다 몰라도 돼. 재앙 막는 길은 뭐냐? 내 말,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주장 안 하면 돼. 존사님 이제 미션홈을 나왔어요. 저는 이제 미션홈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진실 전도사님과 바톤 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미션홈에서 여섯 명씩 이렇게 살아보니까 늘 내 주장, 내 생각, 뭐가 틀렸고 막 울, 막 내가 하나님, 내가 메시지 듣지만 내가 재앙 막는 절대 이 관심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진짜 교회의 재앙을 막는, 세상의 재앙을 막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에 서야 돼요. 그게 뭐냐?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사단을 내 앞에 바로 무릎 꿇게 하는 것. 어떻게 사단을 내 앞에 무릎 꿇냐? 방법은 하나 있어요. 항상 전사님 진짜 좋아하는 성경구절인데 갈라디아서 이제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힘이 없어요. 왜 교회 오는데 힘이 없지? 이렇게 행복한데. 왜? 말씀에 응답 못 받아서 그래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언약의 대열에 서 있고 이 렘넌트 운동하는데 주역으로 서 있다는 걸 알면은 내 시간, 내 돈 아깝겠어요? 안 아까워요. 내가 진짜 일하는 이유가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라면 렘넌트들을 위해서 마음껏 쓰게 돼 있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훈련하는데 즐겁게 돼 있어요. 여 왜 하는지 몰라서 어려운 거야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렘넌트 준비할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24시 속에서 답을 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이때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게 24시가 아니라 나에게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사람, 일, 사건, 문제, 경험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순간 속에서 답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과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예를 들어서 보디발 아내가 난 그렇게 한 적 없는데 난 너무 억울한데 보디발 아내 전염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씨 이렇다고 생각해봐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예성아 그럼 어떻게 돼? 요셉이 계속 재앙 속으로 빠져드는 거야.
하나님이 쥐를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시킬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전히 끝낼 재앙 막는 유일한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그거 모르고 내가 그 현장에 생긴 문제 계속 그 재앙 속 갈등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본인만 어려워요. 근데 요셉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이유, 내가 감옥에 있는 이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 나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어떤 렘넌트? 애굽의 재앙을 막을, 이스라엘을 복음 운동으로 다시 살릴 렘넌트이기 때문에 딱 답을 그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됐는데도 다 살리잖아. 형들 살리고 보디발 아내도 살리고. 왜? 사람이 좋아서. 인격이 좋은 거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인격이 좋은 걸로는. 저는 진짜 인격이 안 좋아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저희 엄마도 난 니랑 절대 못 살겠다 하면서 보통 부모, 친정 엄마랑 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이러시잖아요. 선생님들 친정 엄마랑 친정 엄마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난 니랑 있으면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나도 마찬가지다. 우린 되게 멀어져 있었을 때 좋은.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난 눈물이 안 나요. 진짜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상해. 근데 어쨌든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딱 결론 내리고 우리가 딱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존사님 엄마랑 그렇게 그래 그냥 그런 사랑이야.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집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랑 굉장히 닮은 게 있어. 뭐냐? 존사님 엄마가 야 치마 너무 짧아. 존사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율법 속에서 키웠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요. 너무 율법 속에서 키우면 완전 빗나가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마 짧은 길이 재고 맨날. 야 그런 엄마 있나? 존사님 머리는 칼각이었어요. 쫙 해가지고 탁 머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존사님 길 가다가 엄마를 만났어. 야 머리가 왜 그래? 왜? 머리 옆에 삐져나왔어. 일로 와. 빗 가방에서 빗 꺼내갖고 쫙쫙 쓸어가지고 머리카락 한 올도 안 튀어나오게. 초등학교 다닐 때도 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깔끔하게 어디 가가지고 묻혀오잖아. 그 자리에서 바로 빨아야 되는 거야. 존사님 어디에서 말 실수하잖아. 바로 입 팍 날라온다. 등짝 쫙 때리고 그래서 존사님은 어렸을 때 분노가 나 나중에 힘이 생기면 엄마 싸울 거야! 이런 그러면서 늘 그렇게 날 키웠어. 그래서 저건 잘못된 행동이야. 야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필통에는 검정색 이렇게 샤프 그 지우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책은 절대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집지 마. 이렇게 하면 더러워져.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걸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게 있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전사님 결론 낸 게 있어요. 뭐냐? 복음 아니다 그거. 근데 절대 내 인격으로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이해해야지, 사랑해줘야지, 잘해줘야지 라고 해서 잘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없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24시 가득 차면은 잘못된 것도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너무 힘들구나. 저 사람 어렵구나. 저 사람 지금 너무 연약하구나. 아, 저 사람 위한 기도가 필요하구나. 교역자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저 메시지는 복음이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렘넌트들로서, 내가 교역자로서 기도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기도 제목으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와 상황들은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 24시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지 못하면 계속 시험 들어.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준비돼야 돼요. 24시. 그 신수연 선생님은 지금도 이제 메시지 보고 있지만 전도사님 같이 살았잖아. 지도 나름대로 내한테 실망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전도사님 진짜 별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전혀 시험 들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을 들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복음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기 때문에. 그게 뭐냐? 24시예요. 그거 없으면 어렵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도 마찬가지. 그 답과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 우리는 살리는 대열에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실수를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빛나야 옆에 있는 세연이랑 지금 친하게 지내지만 세연이가 네 뒤통수 쳤어. 무슨 말인지 알아? 뒤통수 쳤다는 거. 뒤에서 조빛나 있잖아. 최다운 전도사님이 귀대라고 하는데 조빛나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돼지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귀여운 돼지가 아니라 그냥 돼지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배신감 들잖아. 김세현 난 다시는 너랑 말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지? 근데 김세현한테 가서 주일날 김세현 네 뒤에서 내가 돼지라고 했지 나쁜 년 이렇게 했어. 그럼 김세현은 너무 큰 상처를 받겠지. 그럼 빛나는 어떻게 해야 돼? 24시 속에 하나님 왜 그 세현이가 날 돼지라고 했을까요? 아 세현이 마음이 지금 평안하지 않구나. 세현이가 진짜 복음의 대열 속에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우리 함께하는 렘넌트가 너무 귀하게 보일 텐데 네가 딱 이런 답을 가지잖아.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살리게 돼요. 그냥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를 이 대열 속에 이끌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도 알겠어요. 앞으로 교회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살리는 일. 절대 틀려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중직자도 마찬가지.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한 거 지적하라고 모아놓은 단체가 아니라 2, 3, 7, 5천 정도 살릴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법?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진짜 그리스도 언약으로 모든 것들을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은 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창세기 3, 6, 10일에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들을 다 끝냈다.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한 이 대열 속에 부른 그리스도 이 언약만 가지면 돼. 이게 뭐냐? 0.1%예요. 0.1% 소년부 친구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상관없어요. 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0.1%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내 것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메시지 적기도 하고 24시 속에 있어라는 거예요. 진짜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진짜 24시 이 속에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도 쓰고 진짜 내가 말씀도 읽어보고 집중해보세요. 늘 그걸 생각해봐. 그러면 계속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우리 이거 74개국 영상 나라 나오잖아요. 그죠? 앞에 뭐 1초라도 안 보게 되면 이렇게 초조한데 33초는 어떻게 기다려? 랩날 이런 게 있어. 근데 옛날에 이게 노래였어. 알아요?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전도사님 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어제도 밥 먹으러 가면서도 아 경찰서 보이니까 알죠? 지지지 경찰막 지지지 다음 주는 그거야. 지지지 가면서 뭐 R2제로 어딘가 아 전 지금 여기 입장 들어왔습니다. 가면서 어디로 들어갔나? 237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거를 생각하면은 늘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잖아.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24시구나. 계속 생각해요. 아 렘넌트 대회 해야 되니까 렘넌트 대회 계속 하니까 아 이번 렘넌트 대회는 이원 생중계로 해야겠구나. 비대면 대면화니까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24시 그게 돌아가. 저 사람이 날 실수해도 아 저분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찾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이렇게 당연히 가게 돼 있어요. 이게 24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누릴? 나의 삶과 현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재앙을 막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 제자들에게 줬던 거 시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나라? No.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말? 아니. 하나님의 것. 세 번째.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복음의 능력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 코로나라서 전부 다 어렵다고 해요. 전부 다 위기라고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0.1%의 사람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세계복음화하는 일들에 사용하십니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그런 부분에서 쓰신다니까. 전사님도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데. 상관없어요. 그 이번에 그
여기 우리 같이 영상 작업하는 존사님 친구가 하나교회 처음 왔었을 때 내가 찍었던 사진을 나한테 보냈더라고. 와, 나 이렇게 뚱뚱해. 야, 니 맞나? 하면서 지 뚱뚱하고 막 이렇더라고. 막 얼굴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외모와 내 생각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0.1%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 Heavenly power.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뭐야? 보좌의 능력입니다. 3, 9, 3. 이거 설명해 줄게요. 다음 주에 자세히. 보좌의 능력. Heavenly power. 위에서 내리는 힘.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가져요? 우리 렘넌트들 다른 방법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이랑 성령충만의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헤븐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나는 전도사님은 너무 어렸을 때 사람들을 많이 웃겼어요. 개그맨처럼. 난 내가 개그맨인 줄 알았어. 난 개그맨 이런 거에 너무 소질이 있더라고. 지금도 진짜 마음먹고 웃기면 다 웃길 수 있어요. 성도님들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전 웃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나는 웃기는 걸 잘하고 난 이런 걸 잘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달란트. 전도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뭐냐?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리는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 이게 나의 달란트. 하나님 나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거. 저는 이걸 잘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해서 이거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이거. 이거 우리 렘넌트도 확실하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성경 구절로 한번 찾아보고 싶다. 같이 찾아보세요. 희나 있어요? 성경 구절 있어요? 희나 붙잡은 성경 구절. 뭐예요? 빌립보서 13절? 4장 13절. 그러면은 하나님이 희나에게 주신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 주셨잖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뭘 자꾸 찾으려고 그래. 요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잘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헤븐이 미션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찾으세요. 사람마다 있거든. 찾으세요. 하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렘넌트 운동을 위한 교회잖아. 이게 우리 하나교회의 헤븐이 미션이에요. 하나교회의 달란트가 뭔지 알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운동 대열에 선 중직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저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우리 하나교회의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이 중직자 시대를 열면서 하나교회가 진짜 이 중직자들이 이 복음운동을 섬길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어. 담임 목사님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하나교회의 달란트야. 우리 렘넌트들 무엇을 잘합니까? 내가 잘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게 그게 달란트예요. 피아노 잘 치니까 피아노 뭐 연주가가 돼야지 이런 달란트는 세상이 말하는 달란트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다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말씀하시는 미션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대열 속에 있는 거. 말씀, 기도, 전도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적을게. 보는 눈, 듣는 귀, 말하는 입. 우리의 보는 눈, 듣는 귀, 그 다음에 말하는 모든 입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보는 눈, 왜 자꾸 나쁜 것만 봐요? 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못 봅니까? 왜 복음 운동 안 해요? 난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데 진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답은 뭐냐? 요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요. 요걸로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나의 보는 눈, 진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잖아. 아무것도 아닌 절대적인 인간, 창세기 3장 속에 허덕이는 사단의 그냥 종로로 타는 우리의 인생을,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새로운 사람,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왜 창세기 3장에 막 들어온 인간처럼 그렇게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 될 사람, 보는 눈, 그 다음에 내 듣는 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들으세요. 많은 말들을 들어도 나에게 남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남기세요. 그 다음에 말하는 입, 복음만 말하세요. 복음만. 우리 소년부는 저는 진짜 항상 느낄 때마다, 우리 중직자들이 말하는 걸 볼 때마다, 와, 이분들 진짜 복음이다. 뭐 흔들리지도 않아. 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 기준이 진짜 복음이라는 게 제가 뭘 통화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늘 느껴져요. 중심이. 알거든요. 그런 척해도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게 딱 느껴져요. 아, 이 복음 중심이구나. 내 보는 눈, 듣는 귀, 말하는 모든 입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게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본부 1차 합숙 가가지고 그 전도사님 아는 그 부산 임마누엘교회 전도사님 만났는데 하나교회 메시지를 다 들어봤대. 근데 깜짝 놀랐대. 임마누엘 그 교회 교육자가 몇 명 모여가지고 같이 들었나 봐요. 주일 학교 메시지를 들었는데, 야, 다은아, 니 그렇게 메시지 하면 애들 안 우나? 애들 안 우나? 우리 저 너무 놀랐다는 거야. 와, 대박인데. 야, 그렇게 말하는데도 선생님들 뭘 안 하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자한테 뭘 하냐면서. 우리 그런 거 없다. 선생님들 무조건 오케이. 그렇다. 하면서 놀래더라고. 니는 완전 약간 어린이 메시지가 아니던데. 맞아요. 전 선생님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왜? 중직자가 살면 렘넌트 반드시 살아나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언약 제대로 잡으면, 권재호 선생님처럼 지민, 세미 이런 젊은 선생님들 언약 제대로 잡으면 렘넌트, 이런 렘넌트들 그냥 우리 선생님들보다 파급적으로 확 다 살려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한테 생을 거는 거야. 이런 윤지 선생님 이런 사람들 있잖아. 요 하은 선생님 이런 사람들. 안 오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 늘 와. 늘 와서 막 피아노 치고 막 이래 와가지고도 와서 항상 있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대열,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가진 0.1%의 렘넌트이기 때문에 늘 내 메시지가 내 안에 24시 있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대를 살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셨죠? 다른 응답, 다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